OOTD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밥안 먹을 거야? 유추 언니 먹어야겠다. 먹어 언니. 옳지. 맛있겠다. 너 엄마가 언니가 먹는다. 이제 또 오늘 책장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OOTD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OOTD 브이로그는 제가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제 책장을 쫘르륵 보여드리는 것을 찍어보러 갑니다. 제가 이번에는 29cm와 함께 하는 영상인데, 제가 일주일 동안 소개해드릴 책장 모두 다 29cm에 단독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이어가지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쁜 책장들 많이 짜봤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봄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또 옷을 입고 나와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은 항상 패밀리 타임이어가지고 오늘은 시골에 내려갑니다. 이번 주 브이로그는 또 OOTD 브이로그니까 소개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입어줬어요. 오늘의 키 컬러는 그린 컬러예요. 시골 가니까 푸릇푸릇한 그린으로. 이 탑은 아바몰리라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컬러도 되게 심플하고 핏은 되게 심플한데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네카라가 길게 빠져있는 것과 골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재도 되게 좋아요. 봄 날씨에 입기 딱 좋은 두께감이고, 그리고 되게 신경을 쓴 게 지퍼가 이렇게 밖으로 보이지 않고 안에 숨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런 고급진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팬츠는 이런 조거 새틴 팬츠 입어줬어요. 색감도 그린 컬러여가지고 되게 영롱하면서 예뻐요. 그리고 오늘 모자는 WMM 제품 써줬는데 요게 되게 챙이 되게 길고 쭉 뻗어있는 형식이어가지고 요즘에 약간 요런 느낌의 캣모자 많이 쓰시잖아요? 오늘의 룩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이렇게 써줬습니다. 액세서리로도 좀 포인트를 줬어요. 그럼 저는 나가볼게요. 신발을 뭐 신어야지 잘 신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신을 게 없어요. 진짜 오랜만이죠. 몇 번 안 신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여러분? 이게 더 낫죠? 이거 신을게요. 안녕. 역장. 왜? 나랑 시밀러. 언니도 그린이네? 그리고 나 심지어 흑색깔 가방 가져올러 나. 안녕 그린. 그린 인간. 걔 완전 시빌러. 언니 평소에 그런 신발 신지도 않으면서 왜 그랬지 내가? 그니까 약간 시골에 간다고 둘다 풀색으로. 희주 언니 왔죠? 희주야.
마음이 안 정이 된다. 그래. 페페! 페페! 오, 좋다. 페페 안녕! 오늘 이발 해주고 아이 너무 엄마가. 예쁘네 베베 옷! 쉴 때 쉴 때 후추는 숯불구이 하려고 했는데 후추 꼬리 안 들어 후추 조심해 그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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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 자라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흙에 살짝 덮어놓는다고 잘 자라냐? 뿌리가 이미 나온 거잖아. 생명력이 강하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거 갈아엎기 전에 여기다 비료를 세 포대나 뿌렸어. 아따 내가 좀 힘들다. 아이고. 아, 힘들어. 찍혔어. 아니 오빠 내가 항상 카메라 앞에 세우려고 항상 이렇게 서 있어. 아 맞아. 항상 가려. 오늘 밥 먹으러 왔어요. 연태 밀감주 시켜봤어요. 짠. 짠. 여러분 오늘의 ODD를 또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브라운 계열로 입어줬어요. 안에 입은 티는 콜미베이비 제품인데요. 빠질 수 없는 로고도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예쁘게 박혀있어요. 골지 소재인데 좀 이렇게 겉옷 안에 이너로 입기도 좋고 여름에는 좀 단독으로 입어도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자켓도 짙은 브라운 컬러에 좀 무난한 오버사이즈 자켓인데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매 부분이나 이런 끝단에 또 이런 텍스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팬츠는 이런 레이스 소재의 체크 패턴의 밴딩 팬츠거든요. 이렇게 허리에 포인트로 마르디 메크레디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시스루 소재여가지고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바지예요. 약간 부츠컷이어가지고 다리도 되게 날씬해 보여요. 저 이거 입고 다리에 살 빠졌냐는 말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핏이에요. 저는 키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딱 맞는 기장이에요, 저한테는. 이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샤넬 가방으로 좀 색감을 맞춰줬어요. 퇴근을 합시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언니랑 엄마랑 자연대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다리 건너는데 되게 좁은 다리에 저희 앞에 앞차가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혀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앞에 차랑 사고가 났나 보다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뭐 대처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내려서 물어봤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멈췄어. 비킬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넷이서 같이 밀었어요. 차 밀어서 조금 근데 한참 밀었어. 되게 많이 밀었어. 몇 미터 밀고 팔에 얼베길 것 같아. 진짜 팔 너무 아파. 누가 분명히 찍었을 것 같아. 그치? 찍으셨다면 제보 좀 해주세요. 날씨 봐. 날씨 봐. 너무 예쁘다 여러분. 아니 벚꽃은 너무 하루아침에 피고 하루아침에 져버려. 일단 카르파치오랑 문어 크로켓이랑 무슨 뇨끼 할래? 뇨끼 하나 골라봐 언니. 그냥 먹어도 돼.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 이거는 뭐냐면요 카르파치오예요. 카르파치오라 하면은 이 소스 우리 스타일이야. 약간 피쉬 소스 느낌. 뇨끼. 뚝배기 파스타.
떡배가 나왔어요.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이게 귀엽다. 언니는 형부 선물 사는 중. 저희는 지금 팀 후원을 가고 있어요. 남자친구도 퇴근해서 왔고 언니네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어때 내 노래? 너무 훌륭해. 정말 멋있어. 짱! 오빠 짱! 도착순, 도착순. 4천 원 만에 고수 올라갔는데 고수 어떻게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신발 넓게 있는 거. 사진으로 하는 거야. 오빠 나랑 반띵 하자. 그래. 우리의 페이보릿. 어, 우리 게임하자. 우리 농구할래 오랜만에? Let's fun fun fun. 오, 스텝 좋다. 그렇지. 이건 뭐다? 하나, 둘, 셋. 바닐라 쉐이크. 오늘 제가 이 쿠션을 처음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도 막 추천했어요. 우유 아이스크림, 우유 아이스크림 별로야? 맛있어. 저 요즘에 아직까지도 댓글에 최우식 배우님을 닮았다는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 제 진짜 레전드 최우식 시절 보여드릴까요? 우식이 하이하이. 우식 씨 하이. 아니면 이것도 닮았죠.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얼굴 라인이 조금 정리됐을 때 이제 모과 시절을 벗어난 유희주. 근데 이때도 이마가 엄청 볼록 튀어나왔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갑자기 유후 만났다. 어머, 네, 과거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귀여운 후추. 오늘 제가 입을 옷 이렇게 꺼내놨는데 그 위에 또아리를 틀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또아리 씨. 언니가 나간다고 하니까 슬프세요? 저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엄마만 좋아하면서 언니는 좋아하지도 않고. 후추야, 엄마 곧 온대. 엄마 곧 온대. 곧. 지금 말고 곧. 지금 말고 엄마 이따 온대. 엄마 띄어띄어띄어 운동하러 갔는데 이제 온대. 알겠지? 말티즈 씨?
저는 매실 차를 싸서 출근합니다. 오늘의 OOTD는 이렇게 입어줬어요. 이 크롭 자켓 너무 예쁘죠? 이거는 WMM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흔하지 않은 이런 청량한 블루 컬러의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렇게 단추 여미는 게 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 주머니에 있는 단추가 딱 포인트로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골드 버튼은 주얼리 브랜드 플로우라는 곳이랑 함께 콜라보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과하지 않아가지고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데일리스러운 그런 자켓이고 팬츠는 자켓이랑 어울리게 아이보리색인데 블루 컬러로 좀 포인트 프린팅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엔조블루스 제품이거든요. 살짝 세미 부츠? 거의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요. 되게 편하면서도 힙한 느낌을 주는 바지예요. 그리고 패턴도 전혀 튀지 않아가지고 그냥 저는 무지티에 입어줘도 예쁘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깔맞춤에서 입어줘도 아주 예쁜 제품이에요.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이렇게 청량하게. 여러분 저는 지금 나왔고 아직 화장을 안 해가지고 좀 초췌한 모습이에요. 아 여기 왕뾰루지도 났어요. 제가 진짜 딱 생리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왕녀드림이 하나씩 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출근해가지고 일 좀 하다가 그 저녁에는 오랜만에 좋은 언니랑 애슐리 언니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놀 거예요. 예쁘죠? 커플 바지. 저희는 커플로 이 가방 사기로 했어요. 예쁘죠? 색 예쁜 거 짱 많아요. 여기 왔다. 블루베리다. 저기요, 마차씨. 갑자기 입술을 바르시겠다. 어, 뭐야? 너 멜로우야? 대박, 나도. 나 나두지. 나 완전 이거. 잘 쓰고 있어, 완전? 완전 사랑하는. 난 옛날에 샘플로 받은 거여서 얘 뚫려있어. 이거 완전 자연스러워. 어. 생얼에 완전 짱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뭔지 알아? 뭐? 돈 쓰는 거. 아. 마치 우리 오늘처럼 샤핑. 샤핑. 안녕하세요 언니. 좋은 언니도 오늘. 저희 오늘 다 커플이에요. 우리 다 커플이에요. Did you bring this? Yeah, that's my true. 아 진짜요? 토스티? 어허. 우와. 막걸리가 되게. 오 진짜 컬러가. Give me your camera. 와우. 시키도 하나 직접 가지고. 와우. 이게 진짜 자몽지. 이걸 세 가지를 같이 넣어야 되나? 근데 세 가지 먹어도 좋아. 상큼해. 되게 안 먹어본 맛이야. 꽤 색다르다. 이거. 완전히 피주에다 메뉴 한 번만 주고.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꿀물 맛나요. 꿀물. 딱. 딱. 우와. 대박. 아니 이렇게 부드러워? 대박. 너무 맛있었다. 근데 웃긴 거는 다 메뉴 보고 이것만 와 날씨가 너무 좋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바로 어딜 가냐고요? 하나 둘 셋 냥냥. 그래서 지금 잠깐 휴게소 들렸어요. 빠바에 줄을 엄청 서 있어서 보니까 여기 가평에만 파는 게 있나 봐요. 만남 샌드는 솔드아웃에서 못 먹었어요. 나는 나 쿨팝. 쿨팝? 쿨팝 하나면 되겠어? 어.
아니, 난 이거 한 개만 먹어볼래. 두 개. 기억나시죠? 제가 첫 번째 얘기를 가졌던 저희 희망이 기억나시나요? 형제 장칼국수에서 기억나죠?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얘는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이 희망아 곧 만나자. 이건 보통 맛인데요 엄청 매워요. 다 됐다. 잘했다. 먹어본 장칼국수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떤데? 너무 예쁜데? 여러분 너무 예쁘죠? 와 이렇게 폴라로이드 주는 거 너무 좋다. 우리 너 찍자. 너무 예쁘다. 화장실도 너무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그치? 코지코지한 느낌. 나도 이렇게 집 짓고 싶다. 식탁 이렇게 있고 넷플릭스도 된대. 그치?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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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것은 웰컴 드링크. 와 애플 사이다래. 어떻게 이렇게 또 예쁜 걸 또. 그리고 방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 오, 여러 명이서 와도 좋겠군. 여러분, 오늘 저는 상의는 이렇게 핑크, 핫핑크 컬러의 커렌트 제품인데 이게 되게 스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때 되게 편하고 신축성 있는 그런 제품이고 크롭탑이에요. 그리고 자켓은 마르디 메크르디의 카모플라주 패턴에 자켓을 걸쳐줬어요. 이렇게 이 패턴은 되게 뭐 레트로하고 힙해서 좀 딱 옛날 2000년대 Y2K 느낌이 확 나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마르디 메크르디 로고 와펜이 있고 그리고 단추나 이런 손목 부분에 약간 골드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좀 더 유니크함을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팬츠는 이런 트레이닝 팬츠? 이거는 WMM 제품인데 되게 오버사이즈예요. 제가 입었을 때도 되게 길어가지고 전 이렇게 접어서 좀 골반에 걸쳐서 입어줬거든요. 소재도 되게 좋아요. 좀 탄탄하고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여기에 가방은 이런 체인백을 해줬어요. 저희는 밑에 여기 바로 밑에 카페에 한번 가보려고 해가지고 내려가 봅시다. 여기 이런 잡지들도 있어서 이런 걸 가져와서 보자구. 알겠지? 알겠어요. 신발은 이 아식스 운동화를 신어주려고요. 트레이닝 팬츠도 그레이고 이 신발도 좀 그레이여서 핑크 포인트도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지? 우와 옥상 엄청 넓네. 대박. 완전 오션뷰네. 진짜. 우와 바다 오늘 파도 되게 좋다. 서핑 엄청 하겠는데? 저랑 서핑 한번 하실래요? 카페나 가시죠. 네. 너무 귀엽다 이 보드 위에. 여기에 버리는 거잖아, 맞지? 우와, 포크 너무 귀여운데? 어, 무겁지? 어, 엄청 무겁지? 무거우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할 때 느낌 좋아. 아, 진짜? 잘 썰려. 맛있다. 쌤, 오늘 치즈 없어요? 어, 치즈 없네요. 아, 여기 나왔네. 치즈까지 못 치즈. 치즈 요즘에
잘 안 와가지고. 아, 아쉽다. 저. 아, 내가 멀리 시작했네. 우리 열 번 타는 거야. 얘부터 제가 며칠 전부터 대게가 대게 먹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좋아했는데 며칠 몰랐지? 대게 진짜 되게 맛있겠다, 그치? 대박. 먹고 싶죠? 왜 약올리냐? 약올리냐? 와 진짜 게맛살처럼 생겼네. 진짜. 디저트는 게딱지 볶음밥과 게라면 기대하시라고. 안녕, 잘 먹었어. 안녕. 우리 또 만나자, 개야. 이거 먹어보고 싶어. 해산할 막걸리.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티 제로. 이거 끌어서 다닐 수 있어가지고 원래 방에 있던 거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Netflix and chill 하라고요. 너무 탐나요. With Nirmal Macaulay. 제가 저번에 좀 부드러운 막걸리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뜨요. 맛있다. 응, 맛있다. 응. 네? 응. 대박이다.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 할 시간이 다 되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액세서리를 고르고 있어요.
아쉽지만 안녕.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럴까? 저희는 숙소에서 추천해주신 현지인 맛집에 왔어요. 휴유 암심. 와우. 여기는 젓갈이 되게 맛있대요.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들어요? 반찬이 맛있다고. 우와, 바람 엄청 불어. 진짜 걸어다가 저희 날라갈 뻔했어요. 진짜? 조심해! 차가 엄청. 맞다, 봐. 와, 진짜 차갑다. 엄청 차갑지? 야, 이거.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제 다음 숙소를 가고 있어요. 칠 드라이브 인이라는 곳인데 좀 늦게 해가지고 숙소가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주말이어가지고. 오, 느낌 있다. Time to chill. 되게 진짜 약간 미국 넷플릭스 보면은 주유소 쪽에 있는 모텔 같은 느낌이다. 알지? 오, 알아. 오. 진짜 느낌 있다. 되게 작다. 기장이나 두께감도 되게 적당해서 데일리로 진짜 잘 입을 만한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강추. 예쁘지 핏. 안쪽에는 이렇게 서핑 제품들 판매하나 봐요. 원반?
무슨 색깔? 흰색? 여러분 벚꽃이 너무 예쁘죠? 식당 가다가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서 밥 먹고 호다닥 왔어요. 해지기 전에 와서 다행이다. 아, 진짜? 보통 벚꽃 많은 데는 사람이 많은데 여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크릿 플레이스인가봐. 맞지? 저녁 먹으러 고든이라는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해서 이렇게 집업 걸쳐줬어요. 이거는 커렌트 제품인데 아래 위로 지퍼 내릴 수 있어서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로고 있고 무난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미리 전화해놔서 음식이 나와있어요. 김치. 그냥 맥주 못 마시고 거의 OOTD 브이로그 아니야? 먹방 브이로그. 요거 엄청 새콤하다. 오늘은 체크아웃 하는 날. 날씨 너무 좋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레고랜드를 가요. 춘천에 레고랜드가 5월 5일에 정식 오픈해가지고 지금 가오픈 중인데 제가 지인이 거기 이제 담당자분이셔가지고 초대해주셔서 오늘 친구들하고 오빠랑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양에서 춘천으로 넘어갔다가 저녁에 서울 가려고요. 그럼 양양도 안녕.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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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저는 차에서 화장을 했어요. 터널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약간 핑크 계열의 립을 바를 때 립 라이너로 사용하고 있는, 원래 립 라이너는 아닌데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로지 필터 설렘. 오늘의 립은 라카. 이거 신상인데 되게 좋아요. 좀 촉촉해지는 글램 틴트 허밍 컬러 완성! 안녕 레고랜드. 약간 카트라이더 같은데? 약간 호텔이래요 여기. 중심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여기 롯데월드가 있어요. 어 진짜 롯데월드 머리라고 써있다. 여기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들이 이렇게 모여있어. 와 차가 다녀. 진짜 너무 귀엽다. 여긴 남산타워도 있어. 아, 남산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니 여러분 여기 지하철 있어요. 아 진짜 와 디테일 뭐야. 와 유람선 진짜 다녀. 와 유람선도 있어. 와 이거 관중들 어떻게 다 만들었어? 아 여기 부산이야 여러분. 해운대 해운대. 와 해변 있고. 너무 뭐야 해변. 와 대박이다. 아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 여러분 저 OOTD를 설명드리는 거를 깜빡할 뻔했어요. 오늘은 이런 데 온다고 해서 컬러를 이렇게 배색을 좀 해봤는데 이거는 네이비 컬러의 크로넥티의 빈티지한 저지탑. 이것도 커렌트 제품이고 이것도 커렌트 제품인데 안에 입은 티는 스티치 배색이 포인트고 앞쪽 프린팅하고 뒤에 프린팅이 스포티한 느낌이 나요. 제가 이런 좀 축구 저지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하의는 요즘 유행하는 로우라이즈 팬츠로, 근데 엄청 심한 로우라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컬러가 되게 예뻐요. 뭔가 봄, 여름까지 쭉 입기 좋을 만한 컬러. 그리고 허리 단추가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이 O자 모양 벨트 루프 디테일이 살아있는? 여기에 좀 뭐 달아도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좀 심플하게 입었는데 컬러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좀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었던 룩이에요. 아직 가오픈이라서 식당이 거의 아무것도 안 열어서 그나마 열어있는 떡볶이집 왔어요. 여기 뭐 하는 거지, 오빠? 아니, 들어갔네? 응. 일단 들어가보자. 아, 다 열었으면 좋았을걸. 이건 가오픈이라서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지? 그런가 보다. 이런 거 오래 하겠지? 오! 예쁜데! 야, 이거 너무 귀엽지? 오! 키시, 여기 인사 어떻게 하죠? 레고 손이래. 아 그렇게? 이 손 모양 그대로? 오 아이스크림 팔아요. 찾았다 요 놈. 진짜 좋다. 오늘 여름이야. 좋아! 좋았어! 세게 세게. 자, 세게 던지는데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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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확실하게. 아! 근데 오늘 의상 선택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나도 배고파. 일단 내 시간을 재지. 속도가 유정선! 너흰 졌다! 아니 어이 너무 잘했다. 나 너무 잘했다. 어떡해. 아 너무 잘했어. 이거 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되게 선인장 귀여워. 이거 뭐야? 햄버거야? 어, 아 귀여워. 이런 건 좀 실용성 있네. 선반. 우와. 작을 줄 알았는데 너무 커서. 오, 엄청 커. 이러다 보면 전혀 못 먹으면 어떡해. 그건 아니야. 약간 롯데리아 만났다. 야, 우리 시간이 되게 빨리 갔다. 진짜. 아까 우리 11시 반이었는데 지금 3시 반이야. 무서운데? 아, 그런 거군요. 200점짜리, 200점짜리. 200점짜리가 있다. 자,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자, 점수 공개해드릴게요. 이것도 8점. 이거 5점. 5점. 나 이거 땄어요. 그냥 녹초가 됐어요. 혹시 서서 자는 나무세요? 네? 서서 자는 나무시냐고요? 네. 너무 힘들다. 오늘의 만찬, 버거. 오랜만에 나온다. 젤먹, 젤먹. 호추, 밥 빨리 먹어. 엄마가 치운대. 엄마 치운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언니가 먹는다, 그럼? 언니가 먹어버린다. 여러분, 저는 오늘 후추와 함께 출근을 해요. 출근하기 전에 내일 바꾸러 가야 돼가지고 호다닥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교차가 좀 있으니까
또 자켓을 걸쳐줄게요. 자켓은 마존의 제품. 화장은 차에서 해야겠어요. 여기는 간식이 있고 여기는 밥, 후추 패드, 후추 물, 뇌물. 네. 와, 벚꽃이 막 휘날리네. 멋있다, 정말. 벚꽃 피자네? 벚꽃. 어른들. 흑채 얼굴에 있는데, 뛰고 싶은 어디가 엄청 힘들다 그랬거든. 와, 무한대로 나오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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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짠 거지? 아, 진짜? 라피스 라줄로? 마스 좀 발라가지고.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반지로 한다면? 예쁘다. 10.5도 돼요. 반지 수. 어차피 만들어서 하는 거라서. 10호 괜찮아요. 10호로 해. 그렇지. 조심해. 그렇지. 왜? 안돼. 왜? 나 안돼.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얘를 딱 잡아야 돼. 잡아. 내려봐. 그렇지. 무서워. 오. 잘했어? 그럴듯해. 오, 매우 잘 붙였는데요? 네. 손으로 너무 억지로 하지 않고, 네, 되는 만큼만 손 맞출 수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하면. 이렇게 두 개 같이 끼면 귀엽지 않아? 귀여워.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세요. 강추. 너무 재밌다, 그치? 어, 근데 진짜 이게 보석도 예쁘다. 골라서 여러분이 딱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너무 잘 알려줬어. 자, 하나 주는 거 얼마 있지? 너 연애 볼거 같냐?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입어줬어요. 오늘 안에 입은 니트는 앤니즈 제품의 반팔 니트예요. 되게 부드러운 소재고 보기보다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좀 초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도 딱 귀여워가지고 좀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오늘의 하의는 오늘 좀 인기가 많았던, 지인들이 많이 물어본 제품이에요. 이렇게 배색 포인트가 들어간 세미 와이드? 이쪽 힘 라인에도 좀 둥근 절개 모양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뒤쪽 포켓에 이어지는 띠가 있어가지고 좀 캐주얼한 느낌도 나면서 되게 이곳저곳에 매치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마조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 자켓이 브랜드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박시한 그런 제품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두께감도 요즘에 입기 딱 좋은 정도의 두께예요. 핏도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단추 밑으로는 안으로 숨길 수 있게끔 단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그면은 오히려 완전 다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소매에도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어서 은근히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목에는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이런 포인트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요즘 이런 얇은 스카프 같은 그런 액세서리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가방은 또 룩이 너무 심심할까봐 플라워 패턴으로 되어 있는 미니백을 함께 매치를 해준 오늘의 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래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도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번 브이로그는 OOTD 브이로그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 제 스타일의 옷들도 꾹꾹 담아서 많이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많았길 바래요. 제가 평소에 쇼핑할 때도 29cm를 너무 애용하잖아요. 이번에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시고 같이 재미있게 쇼핑해주시고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